예,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조선 큰 배 얘기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시죠? 얼마나 전문가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죠. 거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경쟁자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오셨어요. 메리 시즌 거네. 사연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김현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선프로 TV는 처음 오셨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좀 일찍 좀 오시죠. 이렇게 뭐 튕기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팀원들이 뭐 김준성 위원이나 박형렬 위원 뭐 이런 친구들이 ESG나 데이터워 그다음에 뭐 EVO 같은 거를 먼저 발표를 하셨고 그쪽은 아무래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실생활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겠지만 제가 담당하는 업종은 아무래도 시크릿칼 산업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는 산업이고 그렇죠. 우리가 1년 전에 모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종프로 깊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선박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뭐 수주가 그래도 꽤 괜찮다. 연말 괜찮다는 얘기를 좀 뉴스에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리바운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네. 제 일단 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네. 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저희가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이라고 하는 초대형 벌크선과 VLCC라고 하는 초대형 유조선의 연초 대비 운임 차트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는 컨테이너선과 LNG선이라고 하는 4대 선종의 운임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전 세계 선박이 몇 척이 있냐 그러면 대략 한 99,533척이 있는데 전 세계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런 것도 아세요? 예,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화물 운반선 상선이라고 표현하는 화물 운반선은 대략 한 41,570척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70% 가까이가 왼쪽에 보시는 이 벌크선과 탱커입니다. 네. 근데 보시다시피 운임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네요. 벌크선이라는 건 고체 원자재를 실어 나른 선박이고 석탄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탱커는 원유나 액체 화학 제품, 정유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컨테이너선이라는 것은 소비재나 공산품, 알고 계시는 뭐 IT 제품이나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와 같은 가구 이런 걸 운반하는 선박이고 LNG선은 아시다시피 이제 LNG를 운반하는 선박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전체 수주 잔고에서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이 두 개 선종입니다. 예. 컨테이너선과 LNG죠. 네. 근데 이 운임이 최근 들어서 특히 4분기부터 급격하게 반등을 하다 보니 전방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찰나에 말씀하셨던 대로 조선사들이 11월부터 이제 수주가 빠르게 늘기 시작하면서 이 회복의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운임의 상승과 수주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적에서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마 다음 페이지를 한번 제가 보시면 그런데 운임이라는 게 뭐 뻔히 얼마 뭐 대충 정해진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왔다 갔다도 합니까? VLCC 뭐 이런 것도 그 그렇고. VLCC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30만 톤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데 이게 배럴 기준으로 배 한 척이 210만 배럴을 운송을 합니다. 근데 지난 3월 달에 아마 기억을 해보신다면 국제 유가가 선물 가격으로 마이너스가 났을 때죠. 그렇죠. 네, 그때는 수요가 다 멈췄고 공급은 많다 보니까 원유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육상에 저장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탱크탑 이슈가 생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유를 생산한 생산업자들이 원유를 수송해야 되는 탱커를 수송의 목적이 아니라 보관의 목적으로 저장 목적으로 빌리면서 운임이 일주일 만에 10배가 폭등을 했었고 이렇게 극적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지금은 연초 대비 운임이 87%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케이프사이즈 운임도 보시면은 중국이 락다운 풀리고 이제 브라질산 철광석 수입을 재개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물동량이 증가했던 6월부터 급등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벌크랑 탱커라고 하는 선종은 전 세계 뭐 신흥국이라든가 에너지 디맨드에 따라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굉장히 투기적으로 움직이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회복세인데 그래도 연간으로는 굉장히 미달하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 이 페이지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10월 말까지 끊었을 때 연초 대비 한국 조선 5개사의 수주 달성률 현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10월 마지막 날에 현대중공업 그룹과 삼성중공업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정 공시를 통해서 수주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100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했다면 33 정도는 못할 것 같으니 67로 정정합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대형 악재입니다. 100을 수주할 줄 알았는데 67밖에 못한다. 이러면 결국 못 채우는 거 아니냐라는 게 결국 주가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왼쪽 차트 보시다시피
10월까지 현대중공업 그룹이 미포를 제외하고는 수주 목표 달성률이 20% 전후에 그쳤다라는 거죠. 20%. 예, 그럼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정전 공시를 67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10월까지 20% 초반이라면 남은 두 달간 거의 10개월 수주의 두 배가 넘는 40%대 어마어마하네요. 수주를 한다. 네. 예, 이러한 단기 수주 모멘텀이 조선주를 한 뭐 60% 가까이 급등시켰던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오른쪽 차트에도 있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어제 전준우 기자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준우 기자. 예,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분 말씀에서도 결국 조선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수주 잔고다. 네. 가장 중요합니다. 수주 잔고가 얼마 남아있느냐가 결국 조선사들이 영업을 할 때도 가격 경쟁력적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잔고가 충분한 일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사들이 이 정도면 충분한 일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 매출이 개선이 되면서 네. 성과 전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기준이 2년 전후의 일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 조선업계들이 네.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일감이 1.3년에서 1.4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선사들이 아 이젠 괜찮아요라고 외칠 수 있는 만큼의 일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단기 수준은 분명히 좋은데 네. 어느 정도 충분한 일감을 채우지 그렇구나. 못한 상황에서 내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제기를 어제 권순우 기자가 잘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중국 일본하고 경쟁이잖아요. 네. 선종별로 네네. 무슨 이 경쟁의 변화가 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4대 선종 중에 가장 저선가 선종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싸구려 선종이 벌크 네, 선입니다. 벌크죠. 벌크. 반면에 가장 비싼 선박이 LNG 선입니다. 그 차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벌크선과 LNG선은 지난 5년간 결국 한중일에 경쟁력 네.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특히 맨 왼쪽 차트를 보시면 사실상 일본은 지금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고 소멸. 예. 네. 일본이 떨어지는 줄어드는 마켓쉐어를 한국과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는 발주가 워낙 없었는데 경쟁관계 변화도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화가 진짜 거의 없네요. 네네, 네. 약간 좀 있는 것 같고. 벌크는 중국 LNG는 한국. 네, 아직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 배 그러면 그래도 큰 네네. VLCC, 네. 그죠 유조선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하려면 유가 시장도 살아나야 되고 산유국 뭐 형편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은 어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자리에서 무슨 전망을 A부터 Z까지 말씀드린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시청자분들께서 네. 조선 업종을 이해하실 때 네. 아, 이 업종은 이렇게 봐야 되고 어떤 산업과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 네. 거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나온 건데요. 제가 항상 저희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대상으로 기초 PT 세미나를 할 때 꼭 네.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조선과 건설은 큰 틀에서 같습니다. 수주산업입니다. 수주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수주를 하고 싶다고 해서 수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발주자가 지갑을 열고 이제 투자를 해볼까. 그래서 시장이 열리면 거기서 경쟁을 해서 일감을 가져오는 산업이 조선건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발주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 바뀌는 거지 수주하는 업체가 수주를 하고 싶다고 마켓이 바뀌진 그렇죠.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은 저희가 철저하게 발주자 입장에서 곱씹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럼 지금 발주자가 배를 사는 게 유리한 환경이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네요. 말씀하셨던 VLCC 같은 탱커를 예를 들으셨는데 그럼 탱커를 발주하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말씀하셨던 앞으로 운임이 올라갈 것 같으면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될 테니까 결국 또 하루라도 먼저 배를 갖고 있어야지만 네. 캐시플로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보다 향후에 계속 선박 가격이 올라간다면 네. 하루라도 먼저 배를 갖고 있는 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자산가치 상승분을 네.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이 필요하다고 당장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좀 더 대출을 늘리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국 이런 금융환경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탱커를 발주해야 되는 발주선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탱커 수요, 원유 수요가 좋아질 거냐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탱커의 선박 가격이 언제쯤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냐 네. 그리고 운임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했을 때 몇 년 안에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투자 회수 기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단순히 운임만 오르면 무조건 발주가 나온다. 왜냐하면 운임이라는 건 단기적인 방향일 수 있고요. 네. 선박이라는 건 한번 건조를 하면 최소 20년에서 25년을 쓰기 때문에 결국 발주자 입장에서는 1, 2년의 업황보단 네. 내가 이 배를 발주했을 때 최소한 25년 뒤까지의 그런 상황을 다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단순한 운임 반등보다도 결국 향후에 뭐 탈탄소가 됐던 어떤 새로운 에너지 변화가 왔을 때 원유 디맨드에 대한 거를 좀 근본적으로 네.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운임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면 많은 기업들이 이 불안정성이 굉장히 싫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선주 회사랑 네. 계약해갖고 야 2년 동안은 이운임으로 가자. 내 가격이 갑자기 뭐 5달러로 떨어지거나 뭐 5천 달러 오르는 거 이건 좀 너무 불안한 것 같다. 어차피 실는 애들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뭐 장기 운송 계약이라고도 하고요. 네네. 그게 보통 기간 용선이라고도 합니다. 네. 보통 말씀하신 대로 뭐 3년 용선하는 경우도 있고 1년도 있고 단기 용선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크니까 나는 2년 동안 운임을 고정시켜서 계약을 하겠다. 네. 비싸겠죠. 그건 좋죠.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운임이 계속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면 저는 2년치 운임을 이미 고정을 시켜놨는데 네. 제 경쟁사들은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운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네. 저는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운임을 고정시킨다라는 측면에서는 한 2년, 3년 용선이 수익을 확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네. 향후 시황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업턴이 될 경우에는 그만큼 기대 수익이 상실되는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받느냐 네. 아니면 변동금리로 받느냐 이게 네, 항상 맞습니다. 고민인 거랑 똑같은 네, 거고 그 오늘 시간이 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네.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좀 이렇게 아웃룩을 좀 하고 저녁 때 네. 혹은 주말 버전으로 다시 모실 텐데 네. 그래서 사실은 운임보다도 이 발주하는데 가장 큰 자극제는 선가 아니에요. 선가가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실제로 아마 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개 차트가 의미하는 게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주력으로 수주하고 있는 LNG선, VLCC, PC라고 하는 3대 선종의 네. 선가 차트인데요. 네.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는 달러 선가고요.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원화 환산 선가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저께도 권 기자님께서 예. LNG선 선가가 작년 연말하고 거의 똑같다. 1억 8,6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성과가 이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한국 조선사들이 예를 들어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200억 원짜리 배를 수주를 하려면 1억 달러에 수주하면 되죠. 그런데 예. 지금처럼 워낙 강세가 돼서 가령 1달러에 1,100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1,200억 원짜리 배를 수주하려면 원화로 동일한 성과로 수주하려면 1억 1,000만 달러. 1억 900만 달러에 수주를 해야겠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저희 조선은 모든 거래가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모든 거의 교집합은 달러 성과를 그만큼 충분히 인상을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예. 보시는 세 차트 모두 한국 조선사들이 기존 수준의 성과로 수주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주 성과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네.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키도 달러 성과를 반등을 시킬 수 있느냐. 예. 특히 지금 환율이 1,080원대까지 빠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6개월 전 대비 10% 정도가 내려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거꾸로 계산을 한다면 최소한 내년도에 네. 한국 조선사들이 달러 성과를 과연 10%나 그 이상 올릴 수 있을 거냐. 그걸 올리지 못한다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감이 부족해서 일감을 채우는 게 우선인 상황에서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지금 수주 받는 게 향후의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년에는 달러 선가의 반등 여부라고 봅니다. 근데 선가를 좌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수요가 있으려면 아까 내용 연한인 게 20에서 25년인데 야 이거 고만 써야 되겠다. 스크랩 해야 되겠다. 폐선이 어느 정도 네. 나올 건지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썩 많이 없나 봐요. 그러면 사실 IMO 2020이라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뭐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다. 그렇게 되면은 노후선이 이 규제를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점점 도태될 거다. 네. 그럼 결국 노후선이라는 게 폐선이 되면서 예. 이게 그 고철, 철 스크랩으로 되돌아가는 리사이클 구조거든요. 예. 그러면 폐선이 많이 늘 거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조선이나 해운은 대표적인 공급과잉 산업이기 때문에 네. 한계 선량에 다다라는 배들이 시장에서만 없어져도 공급과잉이 완화가 되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선량이 20년이 넘어간, 즉 지은 지 20년이 넘어가는 배들이 전체 예. 배들의 한 12% 가까이 된다. 예. 이 배들이 한 3년에서 5년간 없어진다고 하고 네. 점진적으로 교체가 된다면 매년 2에서 3%의 선박이 늘 거다. 발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까 제가 화물 운반선이 4만 1,540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중에 3%라고만 하면 1,300척 가까운 배가 나와야 됩니다. 예. 참고로 작년도 연간 전세계 발주가 1,090척 정도고요. 예. 올해가 한 700척, 내년이 한 1,000척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선이 제대로만 나왔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발주가 나왔었겠죠. 근데 그 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네. 폐선은 기본적으로 값싼 노동력이 막대한 사람이 투입해서 배를 뜯는 아주 그 로엔드 작업입니다. 그 방글라데시가 제일 잘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이 전 세계 폐선의 80% 이상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이들 국가들이 네. 알고 계시는 중국, 유럽, 미국보다 코로나 확산이 좀 뒤늦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이렇다 할 폐선 활동이 크게 늘어나지 아, 못했습니다. 예. 반면에 앞에 보셨지만 네. 지난 3월 달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가 났을 때 탱커 운임이 말도 안 되게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 탱커가 아. 시장에서 사라졌어야 되는 게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아, 돈이 돼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IMO 2020 효과 중에 하나였던 폐선이 빨라질 거다라는 상황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하다. 그게 아마 내년에 저, 코로나 이후에 그렇군요.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아마 네네. 제일 먼저 폐선이 근데 어쨌든 국내 조선사의 수지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올해 시장을 봤던 거는 카타르를 비롯한 대형 LNG 수주가 있을 거다. 모잠비크도 네,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우리의 미래다. 부가가치다. 네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네. 진도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네. 지금 LNG 프로젝트 중에서 이미 러시아 LNG는 거의 다 나왔고요. 네.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모잠비크 LNG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최소 네. 16척이 나올 거로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거의 50대 50으로 양분하는 수주가 될 것 같고요. 카타르 LNG는 이미 지난 6월 달에 라마단 끝나고 건조설로 계약이라는 게 나오면서 주가에 한번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예. 실제 본 계약은 내년 한 3, 4월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가 나오고 나면 네. 우리가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대형 LNG 프로젝트는 많지가 않다. 네. 그러면 LNG 캐리어에 대한 발주 모멘텀은 아마 2021년, 22년 정도가 피크일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 결국 LNG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선종의 수주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결국 IMO가 더 규제를 강력하게 하면 아하. 친환경 선박이 나올 거고 그런 면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조선의 왕이시네. 아, 내 말을 안 믿나 봐. 아니 그래. 내가 어제부터 얘기했잖아.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사실 그 IMO 저는 어제 IMO를 이모라고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기자님께서 워낙 비유를 잘해주셔서 저도 재밌게 네네. 다시 녹화 방송을 봤는데 네네. 이 IMO라는 게 이제 UN 산하의 국제 회사 기구고요. 네. 174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규제를 제정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하죠. 네네네.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이고 네. 아마 내년도 MEPC 회의 때 논의는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020년 1월 1일부터 뭐 황산암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네. 심지어 작년 5월, 2019년 5월 그 MEPC 74차 회의에서도 진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 규제를 시행할 거냐 유예할 거냐 그랬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CO2에 대한 규제를 선박에도 할 것이면 자명은 합니다만 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뒤엎고 2025년부터 무조건 감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 지금 LNG가 가장 친환경 연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LNG의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그러니까 CH4라고 하는 메탄이기 때문에 결국 LNG도 CO2 배출을 한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러니까 석탄, 석유와 같은 기타 화석연료 대비 가장 그나마 배기가스가 작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LNG를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장기적으로 CO2 규제까지 한다면 네. 아마 2040년, 50년이 되면 새로운 연료가 도입이 돼야 됐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소, 암모니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수소, 암모니아를 연료로 해서 돌리는 엔진이 개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네. IMO의 또 다른 규제를 저희가 기대하기보다는 네. 우선적으로 올해 기대했다가 좀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해진 IMO 2020 효과가 네. 내년도에 과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강력해진 네.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좀 높은 상황입니까 내년에? 일단 논의가 시작되는 게 내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더 강력한 규제는
정말 빨라야 한 5년 뒤라고 보여지지만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런 규제가 진짜 2025년이 됐든 27년이 됐든 시행이 된다면 네. 2021년에서 발주자들이 투자를 서두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2021년에 투자를 하면 2023, 4년에 배를 인도받아서 2048년까지 써야 될 텐데 2027년에 또 다른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규제에 따른 파급 효과를 보면서 어떤 게 답이다라고 움직이지 누가 돈키호테처럼 나서서 먼저 이 길이 맞다라고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발주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뭐 LNG 이중연료 선박에 대한 얘기, LNG 네. DF 얘기 많이 합니다만 주로 LNG DF 얘기를 하는 게 뭐 프랑스의 토탈이라든가 네덜란드 쉘과 같은 오일 메이저들이 LNG 이중연료를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 기업들은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파는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LNG 이중연료가 분명히 늘어날 것도 사실이고 네. CO2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도 사실입니다만 5년 뒤 1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다 모든 게 발현이 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시차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김 팀장님 모시고 오늘 네.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길게 사실 네. 이 조선에 대해서 그 기초교육부터 쭉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어제 긴급하게 어레인지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오늘은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맞배기 네, 맞배기 정도로 하고 네. 그래도 이 질문을 안 물어보면 또 안 되잖아요. 뭐죠?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선주 주가를 너무 낙관하지는 않으시는 듯한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야, 나 조선 들어가고 싶은데 네.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저 지금 막 카드 꺼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클에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저희가 화학, 정유, 철강, 운송, 유틸리티, 조선, 건설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인데요. 예. 사이클의 위치가 더 중요하죠. 지금의 사이클이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거냐 예. 아니면 고점에서 꺾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점의 레벨이 계속 올라가느냐 하향 조정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올해 대비 발주가 한 60% 이상 증가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보는 발주 규모가 한 69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전 세계 발주를. 예. 이게 2019년 발주가 792억 달러였습니다. 아, 그보다 한 20% 줄었네요. 예, 작년 대비 87% 수준의 회복을 보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반등을 하겠습니다만 2013년 이후 지난 8년 동안 한국 조선사들이 저희가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고 하는 PBR 1.0배를 추세적으로 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PBR 1배라는 게 지금의 장부 가치를 100% 인정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네. 사이클이 다시 바닥을 치거나 상단이 내려가는 사이클이라면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네. PBR 1배를 못 받겠죠. 지금 저희가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게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오일 컴퍼니들이 뭐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린다거나 해양 플랜트가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저희는 올해 조선사들이 지나고 보면 수주 목표 대비 달성이 70% 수준에 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2021년에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조선사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내년은 수주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재무 건전성이 또 부각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선박과 관련된 개선의 신호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좋고 선박 개선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겠죠. 예. 그 교집합이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죠. 네. 6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 현대 미포조선이 BPS라고 하는 기준이 저희가 6만 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가 2017, 18, 19까지 코로나 이전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0.8배였습니다. 네. 그러면 68에 48이죠. 네. 현대 미포조선은 4만 8천 원 전후에서 움직이는 게 합리적일 거고 에헤. 이 주가가 지지가 된다면 이들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이 있겠죠. 네. 뭐 대우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이 갭을 메꾸는 그림이라고 보는 거고 예. 정말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규제 효과가 강해지고 폐선이 많아지고 LNG 이중연료선이 많이 나온다면 PBR 1배는 가지 않을까요라고 하겠죠. 그럼 거기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회사 역시도 미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께서 조선주를 고민을 하신다면 현대 미포조선의 주가 레벨을 보시면서 시장에서 이 조선업에 대한 시각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적정하게 보고 있느냐를 네. 판단하신다면 이 밑에 기자재 종목 중에 뭐 PBR 0.3배, 0.4배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전략이 더 수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현 네. 팀장님은 우리 통상 조선 3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미포까지 합쳐 조선 4사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현재 국면에서 그 조선업의 대표 종목이고 종목으로 모니터링할 종목은 사실 미포다. 네, 맞습니다. 아, 미포의 추이를 보면 미포를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아 조선업의 향배를 읽을 수 있는 네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을 기점으로 봤을 때 내년의 기준으로 오히려 수준은 늘지만 재무제표는 악화될 수 있는 구간인데 미포가 재무제표가 제일 건전한 회사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저평가를 보려면 오히려 조선 3사를 보지 말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네네. 조선 기자재를 봐. 이거 없이는 제배 못 만들잖아요. 네.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그쪽에 포진이 돼 있다라는 얘기인데 요건 이제 맛백이고 네. 저희가 따로 네네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따로 네네. 우리 김현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조선업에 대한 풀 저희가 네. 한번 기획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배 이쪽으로는 정말 최고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아까 이제 뭐 어때요? 48,678 대? 네, 배의 최고 워렌 베핏으로 인정합니다. 자, 우리 김현 팀장님 메리츠 증권의 조선 담당. 아, 조선 담당은 아니신가? 하여튼 그 조선 쪽에 네. 완전한 최고의 권위자 김현 팀장님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조만간 다시 뵙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짧은 시간 좀 많이 아쉬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